무능 위선 부패의 상징, 586 민주화 정치 엘리트가 물러나야 하는 이유. 오늘 아침 경향신문 칼럼에 586 종말론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그 글을 쓴 칼럼니스트는 586 민주화 엘리트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는 반대로 도덕, 권력, 돈의 순으로 상징 자본을 쟁취했다며 그들 역시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갖지 못한 것에 집착했다고 강하게 비판을 했지요. 특히 조국 사태는 강남 좌파와 586 엘리트가 오랫동안 감춰온 위선과 욕망의 민낯을 드러낸 것이라며 이들이 사는 방식은 통찰이 부족하고 성찰도 없으며 현찰만 쫓는 것이라고 죽비를 내리쳤습니다. 또 이들은 도덕을 상징 자본으로 정치를 했기 때문에 일종의 사기죄에 해당이 된다고 일침을 놓았으며 따라서 586 민주화 엘리트들은 무능 위선 부패의 상징이 되었고 이들은 더 이상 제아의 선비도 괴악적 사대부도 아닌 그저 돈과 자리만 탐하는 타락한 양반일 뿐이라는 것. 그뿐 아니라 이들은 모두 업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직에만 눈독을 들인다 했지요. 더 나아가 이들은 정체성도 약해서 윤리도 없고 부끄러움도 모른다고 따라서 자신들이 이미 오래전에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했는데도 아직도 개혁에 지쳐있 양 행세를 한다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이제 586세대는 책임을 지고 정치권에서 물러나야 하며 20대부터 엄청난 상징 자본을 얻어 30년 이상 정치적 엘리트의 삶을 누린 그들의 시대가 종말을 맞고 있다고 전망을 했지요. 또 누군가는 586은 이제 채울 때가 아니라 비울 때라며 이들이 물러나야만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죽비를 날리고 비판을 하고 일가를 해도 정작 당사자들은 눈무지 자성과 성찰을 안 한다는 것. 그리고 이들은 민심의 흐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만의 리그에서 살고 있지요. 이들이 정말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한다면 그동안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 통렬한 반성문을 써야 합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민심의 흐름을 알았을 텐데 얼마나 더 준엄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이들이 정신을 차릴까요?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